어린 양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또한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일어나기 힘든 일 있는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사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학생들의 앞날을 책임져주시기 원합니다.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 있고 실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학원에 속한 오늘 하늘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잘하신 이성찬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비전을 갖게 해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한 가지 인사 더 할게요. 우리 명절을 보내고 왔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늘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하늘 주일 오후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하늘교회에서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곳에서 하늘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요. 네, 둘째, 셋째 주는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을 해서 오후 예배가 없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9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아침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 반, 아침 7시 40분 하늘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 로마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계속해서 큐티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수요일 찬양 예배도 수요일 저녁 6시 하늘교회에서 있으니 학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9월 심야기도회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네, 9월 23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엄세용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또 우리 이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있는 참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부 해당 사항인데요. QT 모임이 매주 주일 9시 반에 청소년부실 혹은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갖더라고요. 지금 한 7명, 8명이 모여서 함께 QT 나눔을 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또 되게 재밌게 이렇게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부터 우리 고3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함께 와서 우리 청소년부들을 함께 말씀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월 세가족 과정이 첫째, 둘째, 셋째 주 엄세용 목사님과 이성재 목사님과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오늘은 셋째 주 교육 이성재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성재 목사님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월 말씀 기도에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화요일 오전 11시에 형제 성도님들은 수요일 저녁 7시에 한월 사회관 한월 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빌딩 4층이거든요. 그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기도 최정임 집사님, 그리고 저희 현울교회에서 해외 아동 5명, 해외 선교 1곳, 급식 지원 19명, 그리고 초원의 계좌 6계좌 계속해서 마음과 물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손 잠깐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참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에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이성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나오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 질문이 요즘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추석이 옛날에도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도 그냥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람은 잘 변한다.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OX. 사람은 잘 변한다. 잘 변하는 것 같다.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잘 변하는 것 같다. 사람은 잘 변한다. 쉽게 변한다.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다. 오, 5대 5인데요, 거의? 근데 실은 이게 좀 더 많은데, 이게 보니까요. 뭐, 변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추석 때 만나보면 만나는 사람이 맨 똑같죠. 그죠? 그리고 뭐 누가 결혼해서 한 명 더 늘든지, 아기가 나든지, 아니면 실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좀 줄든지. 근데 더 재밌는 건 모여서 하는 얘기도 맨 똑같아요. 그래서 맨 똑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조카들이 여러 명 있다 보면 항상 고등학생은 있고, 이제 걔를 주제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학생인 애들이 갖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쨌건 계속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면 이게 또 똑같아요. 그 얘기를 반복하죠. 그죠? 또 어때요? 여러분은 잘 변하세요? 작년이랑 올해 많이 다르세요?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가끔 이런 말 하죠. 누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면 뭐 할 때가 됐냐고 묻죠? 죽을 때가 돼서 우리 사람이 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저기죠,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내가 성격에 기복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성격 치대 좀 그냥 쭉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저는 이렇게 설교 쓸 때 예상을 한단 말에 이쪽이 더 많을 거다. 저는 변하지 않는다 해서 많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좀 많이 들어서 근데 변하지 않는데 실제로 더 많이 드셨고요. 저희는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부모는 누구에 대한 기대를 제일 많이 하죠? 자식이죠. 근데 봐요.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중고등학생은 뭘 하길 바라죠? 공부를 하길 바라죠? 근데 그리고 만약에 대학생 뭐 이렇게 되면 공부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약간 원하는 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한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한대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거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자녀가 공부를 하고 내 자녀가 뭔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가 공부를 한다고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은 뭐 운동, 자녀가 운동을 한대요. 똑같죠.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 얼마 있어도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덜 변한다는 얘기는 원래 가던 방향으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 가던 방향으로. 이거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가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쭉 가나요? 이것도 이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근데 실은 이렇게만 가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세모를 하나 넣어봤는데 세모는 뭐냐면 가던 대로. 그러니까 뭐 잘 되던 놈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던 놈은 계속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주세요. 나는 잘 안 변한다면, 나는 보통 쭉 간다면, 여러분은 보통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계속 가고 계세요? 어느 정도 흔들어 볼게요. 이건 나는 긍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좀 부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냥 가던 건 계속 가던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그냥 계속 가고 있다. 이게 제일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친척끼리 모이면 칭찬 듣는 놈은 계속 칭찬을 들어요. 뭐 어느 순간 바뀌긴 하더라고요. 20, 30대 넘어가 바뀌긴 하는데 주로 일단 비슷하게 가요. 그죠? 공부 잘하던 놈은 20대까지 계속 칭찬을 들으니까 나중에 돈으로 바뀌나? 그러니까 계속 안 될 놈은 또 계속 가요. 이번에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손 들어볼게요. 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처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변하는 감정기복 정도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는 실은 예수님 믿고 변한 것 같다. 예수님 믿고 뭐 안 변한 것 같다. 실은 비슷하다. 그럼 또 가볼까요? 그럼 이거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했나 부정적으로 변했나 아니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그냥 좋은 건 계속 좋은 대로 나쁜 버릇 계속 갖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아 실은요 오늘 아침에 또 그 자동차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게 1년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올해만. 지금 작년 12월 24일 날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여름에 8월에 한번 그랬고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항상 중요할 때 그래. 중요할 때. 작년에 어머니 아버지 오셨을 때. 그래서 25일 날 나와야 되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아버님이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랬고 오늘도 예배 나오는데 그랬어요. 아,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좀 덤벙대는 거 아시죠? 그죠? 오타도 많이 나고 이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고 나는 말고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 예수님 믿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거 손들라고 안 할게요.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변해서 부정적으로 사님 똑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좀 놓고 갑시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덮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에베소에 가서 몇몇 제자를 만났대요. 근데 이걸 좀
어쩔 수 없이 사도행전은 지역이나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교회적인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에베소는 저희가 지난주로 봤을 때 그냥 바울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 주 정도 말하고 확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전도한 걸까? 여기서 이제 제가 언뜻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유럽의 최초의 전도자는 바울이다. OX. 맞다 틀리다? 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일단 틀리다부터 갑시다. 일단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바울이 가기, 요 녹색 보이시죠? 이 녹색이 지금 2차 전도행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드로아에서 일로 넘어간 게 드디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됐다는 소리를 저도 했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바울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럽만이 아니지만, 저희 지난주에 나왔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이미 꽤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열두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거든요. 요한과 형제인 넘버 3 중에 하나였던. 근데 야고보가 산티아고라고 스페인에도 있고 칠레에도 있죠, 그죠? 그게 세인트 야고보거든요. 산티아고. 왜 세인트 야고보냐면 순교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이미 거기까지 갔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간 거죠, 그죠? 야고보가 뭐 혼자 그냥 걷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이 제일 먼저 유럽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이걸 오라고 해도 돼요, 어느 면에서. 왜냐면 여기에 로마 교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있지만 둘 다 누구들만 있었다? 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다. 개 중에 이방인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개 중에. 저희가 항상 저희 그 유대, 사도행 읽다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글에서 회당 예배 나오는 것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갔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아마 이렇게 안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테필라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성경 말씀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 하고 여기 와야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왜냐면 사람은 솔직히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어라고 그것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변하는 이유는 갑자기 뭔가를 들으면 사람이 확 변하던가요? 실은 부모님들 애가 확 변했으면 좋겠죠. 선생님들 갑자기 애가 확 변했으면 좋겠고, 실은 우리들 다 내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수련회 가면 그런 문자가 온다니까, 우리 좀 바꿔달라고. 그리고 전화하신, 저를 섭외하신 분이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애들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떤 내가 경험하던 경험과 문화 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 약간의 깨달음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변하거나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거 저 어떻게 했구나. 담배를 피면서도 아이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는.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는 맨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라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여기서 유대인의 색을 완전히 지우거나 약간 흐려졌죠. 약간 흐려졌죠?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꽤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유대적인 거를 완전히 빼놓은 순수한 복음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실은 저희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뭐 배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되물은 거예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되물은 거예요. 그럼 다시 일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유럽 최초의 전도자가 일단 바울이라고 일단 봅시다. 넘어가서, 왜냐하면 좀 우리가 경험했던 걸 벗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길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저희는 순수함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우린 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저는 항상 10년 뒤에 제가 기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저 조금 더 괜찮은 목사가 돼 있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옆 사람 한번 얘기해주세요. 10년 뒤에 네가 기대가 돼 한번 얘기해주세요. 10년 뒤에 네가 기대가 돼 한번 해줘보세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니까.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 아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딱 물은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이게 좀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 항상 대답하기 힘든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성령 받았냐, 두 번째는 지금 죽으면 구원의 확신이냐.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게, 자신감 있게, 실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자신 있으십니까? 정답 있어요. 네라고 하시면 돼요. 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네라고 하시면,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도요, 성령 보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성령님이 아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대답하기가 애매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네! 그러면 갑자기 이분이 설교를 바꿔야 돼요. 일단 그 설교 자체가 당신들은 성령을 모르죠, 당신은 구원을 받지 않았죠, 확신이 없죠 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말을 그렇게 많이 걸고 해요. 니들은 모르지를 깔고 가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갑시다. 근데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던 그 이유를 조금 다시 한번 이 주로 가서 이제 오늘로 딱 정리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 가야 돼요.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여기가 로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고린도는 요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였고,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 갈라디아 지방 넘어가고 길리기아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 이게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제일 먼저 브리스길 아굴라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하라고 쓸 건데, 그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죠? 어디서 주로, 어디 교회에서, 어디서 신앙생활했죠? 로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서 전도여행을 시작했죠? 전도여행이 시작된 데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예수님 만난 건.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삥 돌아서 고린도로 가서 둘이 만납니다. 근데 둘이 만났을 때 처음에는 바울이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인행이 떨어졌으니까 브리스길라가 거두어 준 겁니다. 실은 같이 천막 지으면서 같이 있다가 둘이 마음이 좀 변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브리스길라 같이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두고 혼자, 바울 혼자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갔다 여기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아볼로가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로 와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브리스길 아굴라가 아볼로,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긴 한데 아직 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좀 복음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린도로 가고 싶어. 갔다까지가 지난주 본문까지예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잊으셔도 괜찮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아볼로가 갔던 이유는 실은 정말로 이방인 교회가 가능한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실은 지금도 원양하늘 중고등학교나 하늘교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특별히 원양하늘 고등학교, 중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예배를 기뻐한다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8개월이나 있었던 곳이고 아볼로는 성령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지만 실은 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누가 더 도움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아볼로. 누가 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더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나오긴 했었는데 손 들어봅시다. 고린도가 더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볼로에게 더 큰 영향을 줬다.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더 큰 영향을 줬다. 나머지는 모르겠다죠? 한번 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누가 더 도움을 준 거예요? 아볼로가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요. 바울과 직접 1년 반을 같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아볼로가 도움이 크게 됐더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거기 갔던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도움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쉼발로라고 돼 있는데 끝에 이게 숨이요. 쉼 이게 약간 우위 이렇게 들려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썸으로 번역 넘어간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하다는 뜻이에요. 맨 앞에 이게 더하다, 발론 던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던져서 붙이는 거, 결합하는 거, 그 던져서 더하여 던지는 거, 그리고 대화하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돕는 게 되는 거. 그 이 도움이라는 걸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와 아볼로가 실은 둘 다 원하는 게 다르고 아는 것이 달랐지만 둘이 플러스가 되니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바울과 함께 했던 경험이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게 서로 도움이 많이 됐더라. 실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과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더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고민하시기 딱 좋은 건 우리 교회만 이 교육을 받아야만 우리 목사님만 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 100% 이단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100%. 바울과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전공이 신학이니까 여러분 나눠드리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울이 뭘 나눠줬는가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바울은 따지 너의 성령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다르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그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지난주에 아볼로도 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 봅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여러분 여기부터 신앙이 시작되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였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뭘 회개하라는 걸까? 그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은 걸까? 일단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었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회개는 어떤 걸까요? 유대인의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거 아우 저 이방인들. 아우 저 이방 것들. 실은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저희 몇 년을 계획해서 몇 번을 미루다가 이제 온 가족이 저희 아버지부터 온 가족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족여행을. 정 몇 년을 미루고 미뤘어요. 근데 겨우 갔다 왔는데. 실은 일본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큰 나라더라고요. 엄청 큰 나라더라고요. 근데 참 쉽게 예전에는 우리는 일본을 뭐라 불렀죠? 무슨 말이? 그죠? 일본 우리를 조센징. 서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우리만 높다고 생각하던. 근데 실은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떼놈인 거죠. 그죠? 그러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 모습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괜찮아요? 실은 부족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참 쉽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냐? 라고 실은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 실은 그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에 대해서 실은 회개하는 거 그게 실은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그러니까 요즘에 큐티 하시죠. 로마서 너무 좋잖아요. 와 이번 주 건 정말 하나하나 지난 주 건은 굉장히 좀 계속 찔림이 많았다면 이번 주 건 그냥 은혜의 도가니였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내가 거기서 얘기했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가 별로 관심 없다가 제대로 말씀 읽다 보시면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더더 깨닫게 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럽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하나는 결벽 중에 빠집니다. 아 더럽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나요? 주변에 좀 결벽증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주변에 실은 내가 좀 그렇다. 실은 그 마음 아시죠? 이게 정말 더러운 것 같은 거여서 끊임없이 닦아야 돼요. 왜냐면 봤거든요. 뭐 영상을 통해 현미경을 통해서 봤어요. 이걸 끊임없이 다 없애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부모님이 선생님인 분들이요 자녀를 다는 아닌데 의외로 학원을 돌리며 잡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 자녀가 복음 안에 자유로움을 살지 아니하고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 자라는 걸 많이 봤어요. 결벽증에 걸린 거죠. 다 없애버리려고 닦아버리려고. 아니면 두 번째 나는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더러운 걸 아는데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근데 요한은 그걸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실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 괜찮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안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바보라고 부르면 우리 지옥불에 갑니다. 지옥불에서 만나요. 아니면 안 만나려고 이제 지금부터 입을 다물고 살까요? 이렇게 꼬맬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것도 다 똑같이 살인죄래요. 여러분 이걸 알면 실은 예, 노력하게 되긴 해요. 결벽증처럼 살려고. 아니면 나는 아닌 척하지만 실은 내가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더니 거기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회개의 세례만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좀 다르게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양자 삼아 주신다는 말이 있어.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양자가 좋아요? 친아들이 좋아요?
신하들이 좋은데 성경에서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친자식은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자는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로마의 황제가 양자라니까요. 내 자식 놈은 별론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될 만한 놈을 데려다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랑 좀 다른 혈통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실만 해요? 안 해요?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너 내가 너 주인 내줄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실은 아까 그랬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때 뭐 할 힘을 주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넘어가서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부모님 만난 분 마음으로라도 싫은 부모님 돌아가 마음으로라도 부모님 만난 분 안 만나셨어요? 다 만나셨죠? 그녀는 부모님 만날 때 어떤 마음이세요? 나는 이렇게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날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이에요? 부끄러워요? 그런 마음이신가 본데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요.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생각만 하면 죄송한 것 뿐이실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부모님 뵀더니 어떡하시든가요? 무릎 꿇고 하 그러시든가요? 나와서 맞아주시든가요? 나와서 맞아주시던데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때 그들이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문제 다음 주 좀 더 함께 할게요. 근데 진짜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이셔서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방언이 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주제가 뭐죠? 변곡점에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 오늘은 제대로 썼네요. 지난번에 KPM하고 썼는데 뭐가 멈추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던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런 변곡점을 얘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자꾸 이래요. 네가 1등을 해야 많이 나눠주게 돈을 많이 벌라 그래요. 근데 아니던데요. 부족한 사람이 서로 도울 수 있어요. 플러스 해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한올교회가 그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네가 1등 되라고 가르치는 1등 돼서 나눠주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고린도와 아볼로가 서로 도움이 된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가 플러스가 된 것처럼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그 변곡점을 경험한 여러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일하셔 두고 갈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사람 굉장히 조용히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말씀을 전해보자 한번 해볼까? 근데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리고 아볼로처럼 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외가 있어? 그것도 가능해? 한번 도전해볼까?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큰 변곡점 2거든요. 좀 더 큰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이루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전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단 말이 두 번 더 나와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좀 달라요. 이젠 단지 교회 나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꾸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 확 변했겠죠? 에이 설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런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여전히 반대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발바닥에 먼지 안 털었네요, 그죠? 안 털고 조용히 나가요.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마 두란노란 사람이 만든 학원인가 보대요. 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 학원을 빌려서 썼나 보죠. 학원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나눴고요. 그렇게 했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넘어오세요. 준비 시작. 이런 일을 이틀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3개월 포함해서 거의 뭐 그럼 27개월? 나중에 있으면 3년이라고 나중에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는 말했죠. 지금 여기까지 아시아 아니고 그 지역 아시아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유는 실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얘기가 전달이 됐을까? 말 잘해서 아닙니다. 글은 되게 잘 써요. 이 고린도서를 보면 실은 바울 서신 너무 적거든요. 정말 천재 같아요. 그렇게 글을 잘 쓰면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글로는 말을 잘하지만 말로 말할 때는 바보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되어 있는데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신지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은혜가 삶이 되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뭔지는 좀 자세한 거 성령과 함께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변했다 안 변했다. 다시 할게요. 난 예수님 믿고 변하고 있다 안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긍정적으로 변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변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세모가 제일 많죠. 그죠? 예수님 믿었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그죠? 근데 우린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변할 때 우리가 꼭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사실 이게 지난주 오후에 우리 엄세 목사님 설교 참 좋았거든요. 근데 엄세 목사님 설교 주제였는데 도움받으면 살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자고 했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뭔가 어렵게 제가 지금 그 나눈 방도 너무 제가 길게 올리니까 짧게 못 올리시더라고요. 실은 오늘 말씀 이거 좋았으면 딱 올리셔도 되는데 서로 나누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옆 사람 집에 가면서 야 오늘 어떤 말씀 좋았어? 이러고만 가도요 정말 은혜가 배가 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서 그 한마디가 정말 은혜가 배가 돼요. 여러분 서로 도우면서 합시다.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합시다. 우리 혼자 있지 맙시다. 그런데 이걸 좀 넘어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실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누구의 도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지한이랑 매일 같이 못 있는 건 아시죠? 저희 두 부부가 둘 다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부부라 이제 장모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오후 저녁 때 아기 안고 가서 맡기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한두 번 정도 가서 이제 저녁 때 아기 보고 또 오고 금요일에 데려오고 계속 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지난주 금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오후 4일만에 봤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4일만에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주죠. 4일만에 봤어요. 봤는데 이제는 저건 안 그래요. 오랜만에 봐도 아기가 보면 반가워해줘요. 고마워요. 그리고 안겨도 주고. 근데 4일만에 봤는데 아기가 딱 졸리면 애가 좀 변하거든요. 갑자기 졸리니까 할머니를 막 찾아가요. 그 장모님이 되게 미안하신가 봐요. 아유 야 아빠가 너 때문에 서울까지 왔는데 왜냐면 재워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빠한테 가야지. 그래서 막 저한테 아우 얘가 졸려서 그런가 봐 막 그러는데 아니 실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 하죠. 아유 아빠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막 이 얘기를 해요. 하세요. 근데 아니다. 지안이가 맞다. 왜냐면
항상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분이 장모님이니 장모님한테 가장 힘들 때 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조금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가장 힘들면 누구한테 가고 있지? 저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 우리 다 사랑해요. 꼭꼭 이렇게 아유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옆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가장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세요? 혹시 우리가 돈한테 간다면, 혹시 우리가 다른 거한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은 못 가요. 하지만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려고요. 분명히 뭐 어쩔 수 없이 내년 내후년 되면 저거 하겠죠. 뭐 저 누가 그 얘기하던데 이제 집에 데려가려고 가면 애가 숨더라고 할머니 집에서 아빠가 못 데려가게 그런 집도 있대요. 근데 뭐 만나는 시간 최선을 다하려고요. 최선을 다해 더 많이 사랑하려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널 사랑은 해. 근데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사랑은 해.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은 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은 하지만 그 도움으로 살지 못한 일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되는 게 두려우시죠? 긴 연휴 끝에 어머님들은 좋으시죠? 아이가 가서 근데 어느 쪽이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그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정말 말씀 많이 읽읍시다. 그리고 예배 많이 합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갈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좀 바꿔봅시다. 그리고 우리 진짜 예배 좀 합시다. 예배 좀.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고 우리 제자가 되어 많이 나눕시다. 지난주 엄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도 몇 번 했던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 말 중에 제일 허무한 게 저거라면서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집시다. 여러분 계속 말씀하세요. 은혜 나누세요. 나누시는 공동체 만드시고 가정부터 다 끊임없이 전하시고 그러고 저희 다음 주에 모이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은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많아지면 말하고 싶어요. 저도 실은 지안이 그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더 고마웠어요. 지안아 더 많이 사랑할게. 더 많이 사랑할게. 더 많이 같이 있을게. 힘들어도 더 많이 끌어안을게. 그 마음.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게요. 그 마음.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더 말씀도 나누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저희 원래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부르려고 했는데 이 찬양 부르려고요. 저희가 아까 이 찬양을 너무 좋은데 너무 거룩하게 불렀어요. 굉장히 기쁜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민의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누구지 좀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뭐 아시는 분 계시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약속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 이 느낌으로 한번 갈게요.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나는 나에게 주님의 성도들 다 전할 소식.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후렴구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느리게.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너무 바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도 받아서 막 나 이거 잘못 저거 잘못해서 막 아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건 모르고 하나님이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건 있고 크리스찬인데 더 많이 두려워하고 크리스찬인데 더 많이 결벽증처럼 살고 크리스찬인데 더 많이 판단하고 살진 않았는지 두려워하며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부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혼자 살지 않을게요. 서로 많이 돕고 도움받으며 살게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 같이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같이 하나님 도우심 나누면서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 더 큰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않을게요. 저희는 자꾸 세상이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 알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이끌어주고 계시니 저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요. 이번 한 주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아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구나, 큐티 책을 펼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펼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누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플러스 플러스 해가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 그 플러스를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낙담한 가족들도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우리 은혜를 조금 나눌게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 살겠다고 결단은 우리 한옥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Naruto 시작되리 할게요.